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튜브 경마 채널 조철 스타일의 조철입니다. 자, 2023년 9월 1일 금요 경마 조철의 징검다리 실전 배팅 예상에 들어갑니다. 자, 이제 9월 경마가 스타트를 했습니다. 무더웠던 7, 8월 경마가 이제 끝났고 아침 저녁으로 조석으로는 좀 그래도 선선한 바람이 불고 자, 이럴 때는 말들도 힘이 차는 말들이 많다. 월요일 날, 우리 힐링 라이브 방송에서, 우리 최영 의원님도 말씀을 해 주셨지만은, 말 그대로입니다. 가을은 천고마비의 계절이라 그러죠. 살도 좀 찌고, 걸음도 늘고, 이런 마필들이 많기 때문에, 신예 마필들의 훈련신 모습을 조금 더 자세히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들어갈 승부처를 먼저 공지를 합니다. 제주 경마는 세 개를 골랐어요. 2경주, 5경주, 7경주. 부산은 2, 3, 6, 7. 자, 이렇게 네개 골랐는데요. 그중에 메인 승부가 제주가 5경주, 7경주. 부산은 2경주와 7경주입니다. 2경주, 7경주. 부산은 2경주, 7경주. 제주는 5경주, 7경주.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아침에 상당히 바쁩니다. 이 방송 끝나면 하루 전에 입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뭐 영상 끝나고 저녁 때 늦게라도 괜찮으니까요. 입금하고 입금자 성함만 꼭 남겨주시고 전화는 굳이 안 하셔도 되고요. 전화가 바로 안 가도 전화하실 필요 없습니다. 다 입금자 성함만 남겨놓으면 다 접수가 되니까 나중에 계속 전화하시는 분 계세요. 입금하시고 처음 하시는 분들이 가끔 그러는데 전화하실 필요 없고 입금하고 입금자 성함만 남겨주시면 된다. 부탁 말씀드립니다. 유튜브 조철 스타일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을 드리면서 자, 오늘 첫 번째 승부처 부산부터 갑니다. 부산. 자, 부산 2경주 오늘 첫 번째 경주인데 첫 번째 승부인데 메인 승부라 그랬죠. 부산 2경주 뭐 제주 1, 2경주 끝나고 나왔기 때문에 보니까 1시 10분이에요, 요거는. 부산 메인은 1시 10분, 제주 첫 번째 승부는 오전 11시 25분 이렇습니다. 자, 이번 메인 승부로 지정을 한 이유, 이유가 있겠죠. 비슷한 마필들의 혼전 접전인데요. 자, 이번 경주는 불안한 인기마가 있기 때문에 그놈을 처리하는 게 키포인트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로 들어갑니다. 자, 결론만 말씀을 드리면은요. 이 안쪽에 있는 1번 해랑 이슬, 2번 브레이브 캡틴. 이게 낫겠네요. 자, 1번 해랑 이슬, 2번 브레이브 캡틴. 상당히 많이 팔리죠. 자, 부산 2경주. 자,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의 포인트는, 자, 요거는 예측권 20장 갖다 때립니다. 이경주 첫 번째 승부. 자, 이 1번 마 해랑 이슬이, 누구 말입니까? 이은영 마주 마필이죠? 해랑 이슬. 제가 제주도에 있을 때이 이은영 마주님, 하고, 꽤 그래도 친분 있게 지냈는데 예전에 그 말구유 이게 조합 마주죠 말구유 자, 이 조합 마주 중에 한 분의 부인 되십니다. 그래서 상당히 친하게도 좀 지냈고 이 해랑 시리즈가 전부 이은영 마주님 마필입니다. 기승기수가 신윤섭인데, 자, 해랑이슬 여기 띈거 한번 봅시다. 제가 데뷔전에서 이거 이빨이다
이때 마주 쪽에서 완전 대가리 승부, 쌍승식까지 갖다 때렸던 그런 경기입니다. 데뷔전에서, 야, 그래도 생각보다는 좀 실망스러웠죠. 쥐어짰어요. 주행심사를 잘 받았거든요. 그러더니, 그 다음 경주 인기 3위 팔리고는 부러지고, 전 경주는 인기 4위 팔리고 부러지고. 자, 요번 경주도 인기 한 3위권 갈것 같은데, 뭐, 이인영 마주님하고 친분 관계는 친분 관계고, 우리 예상을 할 때는 또 냉정하게 해야 되니까. 대가리는 아니더라도 얘가 많이 팔립니다. 자, 기승기수. 자, 인건위도 안 됐고, 제의도 안 됐어요. 뭐, 신윤섭이가 못한다는 것보다는, 자, 지금 부산에 기수가 별로 없기 때문에, 뭐, 그래서 윤섭이한테 섭외를 해서 태운 건지는 몰라도, 아무튼, 자, 이 해랑 이슬이 많이 팔리는데, 물음표다. 자, 또 하나. 자, 이 2번마 브레이브 캡틴이 아마 인기 2위, 대끼리 정도 갈것 같은데요. 현장에서 뭐 김동영이 바람 불면 인기 대가리 팔릴 수도 있는데. 자, 이마필 역시도 결정타가 없죠. 3착, 3착, 4착. 뭐 최은경이가 타고 김동영이가 타고. 지금 김동영이는 결코 무시하면 안 되는 기수잖아요. 그죠? 잘 나가잖아요, 요즘. 자, 1번 해랑 이슬도 물음표. 2번 브레이브 캡틴도 물음표. 자, 그러면 요번 경주 한번 붙어 봐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요번 부산 이경주가 첫 번째 메인 승부입니다. 자, 이렇게 많이 팔리는 두 마리를 제가 물음표, 퀘스천마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나머지 내용은 현장에서 똘똘한 놈, 빨라박스 대가리 하나 놓고, 아나짜리 중배당으로 한방 찍어 먹는 그런 경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부산 승부, 메인 승부로 들어갑니다. 비슷한 마필들의 혼전인데, 제가 불안한 마필들 두 놈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당연히 그두 놈의 한방 맞고는 없겠죠. 아마 배당이 많이 바람이 불것 같은데, 이 방송을 보시는 우리 조철 스타일 팬 여러분들은 1번 해랑이슬, 2번 브레이브 캡틴, 두놈다 대가리감도 아니고 주력감도 아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자, 첫 번째 메인, 부산 이경주, 달라박스,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은 바로 연타로 부산 3경주입니다. 자, 부산 3경주. 역시나 달라박스 승부인데요. 자, 육군 1200. 결정 A형 혼전이에요. 이것도 기복 마필들 접전인데, 자, 이번 경주의 승부 포인트 역시 또 불안한 마필이 인기 1, 2 가고 있는 놈이 있기 때문에, 자, 불안한 마필을 먼저 말씀을 한 마리 또 드릴게요. 자, 이 3번마 마하 터보라는 놈입니다. 자, 얘도 지금 인기 1, 2, 뭐 대끼리 비슷하게 갈것 같은데, 무시기 때문에 현장에서 대가리까지 팔릴 수도 있어요. 자, 직전 경주 이거 똥탕이었어요. 똥탕 백판이었어요. 3착으로 올라왔죠. 박재희 기수가 최선을 다해서 걸음을 뽑아냈다고 봅니다. 그전에 뭐 도현이 타고 최상현이 타고 뭐 별로 관심권에 있던 마필도 아닌데 직전에 한번 슬그머니 올라왔다고 해서 얘가 어떻게 팔리냐. 자, 이번 경주 역시도 마주님이 또 조철에 친분이 있는 그런 마주님이시죠. 배은정 마주님인데, 제주도 역시나 이분도 제주도에 상당히 그 말도 많이 갖고 계시고,
제주도 저 어디 조천인가요? 어디 그 카페, 이쁜 카페도 또 하고 계세요. 그래서 거기서 우리 제주제라나하고 제가 촬영도 하고 그랬었는데, 변정마주님 가게 가서. 자, 아무튼 저는 뭐 마주님들이 이렇게 친분관계가 있다 그래도 전화 한번안 합니다. 전화하면은, 아유, 요번 경주 우리 거안 돼요. 요번 거 우리 거좀 빼고 사세요. 아니면, 요번 거 우리 무조건 대가리니까 놓고 사십시오. 이런 말 때려주기도 안 합니다. 가끔가다 뭐 마주 누구를 알고, 뭐 소스가 누구를 알고, 개똥나발 부는 소리들이고요. 물론 그런 마주들이 한둘 있기는 하겠지. 근데 정상적인 마주들은 절대 그런 얘기 안 합니다. 아, 그냥 말 좋다 그러고 열심히 탄다 그러고. 그 원방봉 김용재 마주님도 마찬가지예요. 한 번도, 아, 우리말 요번에 안 된다 그러는 것 같은데, 이런 말씀 안 해요. 전부 열심히 타는 조기 때문에 괜히 소스 듣는다고 들으면 이 귀때기만 얇아지는 거야. 그래서, 자, 요거 삼경주도 오늘 두 번째 승부인데요. 두 번째. 자, 이거, 요거는 예측권 10장만 갖다 한번 때려 보겠습니다. 자, 3번만 마하토보. 많이 팔리죠? 어쩌면 요게 대가리까지도 갈수 있습니다. 원더풀 원, 이정표 마방에서 뭐 무조건 바람이 불 거고. 자, 문현철 마방에 효시기까지 태어났는데 얘가 제가 볼 때는 대가리까지 팔릴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승부처로 한번 붙으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이 3번만 마이터보를 제가 말씀을 드렸고. 자, 한 마리는 아나짜리를 한 마리 여러분들께 또 소개를 시켜드립니다. 2조 강영권이네 윤영석 이기승을 한 7번마 정문 레전드가 5번마 원더풀 원하고 선행 빠킹만 안 하면 둘 중에 한 놈이 선행 받고 한 놈은 따라가고 하면은 이 7번마 정문 레전드 6월 4일 날 유일하게 입상 경험이 있는 놈입니다. 그래도 명색이. 자, 윤영석이. 자, 여기서 느적없이 갔다 선행 쏘고 나가면, 자, 아나짜리 배당만은 7번 정문 레전드고, 덜 보는 인기만은 3번 마하토보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자, 삼경주. 자, 오늘 두 번째 A급 예측권 10장입니다. 제대로 한방 여러분들께 날려드릴 테니까. 두 번째 승부, 삼경주, 달러박스,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은 오늘 세 번째, 육경주죠. 자, 혼합 4군, 1600, 핸디캡 레이팅 50점까지입니다. 경주. 예. 자, 6번마 로드 투 글로리죠. 6번마 로드 투 글로리. 자, 18조 이정표 마방인데. 자, 이번 경주도 역시나 달러 박스 승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 로드 투 글로리가 뭐 현장 가면 당연히 올대가리 팔리는 마필이죠. 올대가리 가는 마필인데. 자, 저는, 물론 선행 트라이 할 놈도 별로 없어요. 안쪽에 이 1번마 원더풀 부부캣 정도가 안에서 한번 찌르기 시도하고 나갈 것 같은데요. 로드 투 글로리, 직전 경주 1600에서도 선행 외곽 감아 돌면서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요놈은 선행을 어떻게 가냐가 문제인데. 자, 직전 대비 55kg예요. 서승훈 기수를 태워놨습니다. 이정표 마방에서 뭐
최강 승부죠. 최강 승부입니다. 상대도 덜덜하고. 하지만 부담 중량 55kg라는 거는 분명히 여러분들이 체크를 좀 하셔야 되겠습니다. 강력하게 인기 대가리가 팔리지만 퀘스천 마크. 뭔 의미인지 아시겠죠? 차라리 얘보다는 이 5번마 창창대로가 기본 능력에서는 저는 더 앞서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창창대로가 전전 경주가 코리안 더비, 그전 경주가 KRA 컵 마일, 강편성에서만 뛰어왔던 놈이에요. 그러다가 석이 좀 죽었겠죠? 센 놈들 틈에서 석이 좀 죽었습니다. 그러다가 직전 경주 차상현이가 타고 걸음이 다시 살아났는데, 자, 14조에서 배고픈 14조죠. 윤영훈 마방. 혜선이를 딱 불러놨습니다. 지금 지수가 많이 부족해서 이게 조교사 수업 받고 있는 김혜선 기수를 또 콜을 했나 본데요. 아무튼 기복은 좀 있기는 합니다만은 이 5번마 창창대로의 기본 능력이 더 나아 보인다. 부담 중량 대비해서 따라 보면. 그래서 자, 이번 6경주는요. 오늘 세 번째 승부처로 들어갑니다. 자, 세 번째. 자, 6번 로드 투 글로리하고 5번 창창대로하고 두 마리가 인기 1, 2가 팔리고 당연히 대끼리가 가겠지만, 자, 로드 투 글로리의 부담 중량 제가 좀 버겁게 본다 말씀을 드렸고요. 기본 능력에서는 5번마 창창대로가 더 앞서 있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이번 경주는요 완전히 999 배당으로 잘못하면 뻥 터질 수가 있습니다. 얘네 둘 다 빠지면 999 나올 수 있죠. 그죠? 우리가 지난주 금요일 날 뭐 140배인가요? 그 몇 배 나왔던 것 같은데, 그것도 메인 승부에서 조철이 멋지게 하나 때려냈죠. 메인 승부에서 140배면 삐껴봐줘도 한구라 하는 거죠. 그죠? 자, 요번 6경주가, 제가 바람 잡는 게 아니고, 실제로 요거는 999가 나올 수 있는 그런 편성으로 보인다. 뭐, 6번, 5번, 뭐 한 3배 남짓 되게 될 것 같은데요. 이러고 바람을 잡았는데 3.0배 대끼리로 물론 끝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경마라는 게 우리가 허점을 찾아내는 게 경마고 그래야 배당이 나오잖아요. 그죠? 대끼리에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 자, 부산 6경주 오늘 세 번째 A급이다. 요거 메모 딱 해놓으셔가지고 현장 예상 참고하시면 아마 흥부가 박씨를 물어다 줄 그럴 행운이 찾아올지도 모릅니다. 자, 6경주 달러박스 현장 예상 꼭 참고들 해주시고, 자, 마지막으로 이제 오늘 두 번째 메인 행운의 럭키 세븐 부산 7경주로 가겠습니다. 예, 국산 4군 1800이고요. 핸디캡 레이팅 50점. 자, 오랜만에 찍어먹기 예측권 20장 한방 들어갑니다. 10번마 백투더 레전드죠. 10번마 백투더 레전드. 자, 이놈도 물론 부담 중량이 좀 늘기는 했습니다만은 10번 백투더 레전드 최근 두 번 뛰는 모습 보면요. 1800 연속 입승에 성공을 했죠. 레이팅도 꽉 차있고 얘는 대가리 승부다. 얘는 카우보이칼 부마 혈통도 좋지만 여러분들 소선호 기억나시죠? 앞말 안팡지게 뛰드네. 소선호 목의 혈통도 꽤 괜찮습니다. 애가 근성이 좀 있는 것 같고 10번마 백 투 더 레전드 얘는 여기서는 대가리다.
부산 칠경주의 대가리는 백투더레전드다. 자, 거기다가 두 번째 메인을 갖다 담궈 보겠습니다. 두 번째 메인은 요놈 10번마 백투더레전드가 외곽에서 아마 한 템포 빠르게 감아 돌릴 겁니다. 무빙을 한번 뜰 거라는 얘기죠. 얘가 무빙을 뜨면서 앞서는 싹 정리를 하죠. 얘가 넘어가는 순간 착착착착 천호마리가 다 뒤지게 돼 있습니다. 약한 상대들 만났기 때문에 충분히 무빙도 넘어갈 수 있겠고요. 뭐 경남신문배, KR에이컵마일 얘도 센 놈들만 찾아다녔죠. 10번마 백투더레전드 대가리로 놓고요. 불안한 인기마 싹 잡아 꺾고, 자, 부산 칠경주 예측권 20장 찍어먹기 한방 아주 짜릿한 배당으로 여러분들께 안겨드릴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부산 칠경주 찍어먹기 메인 승부 현장 예상 기대하셔도 좋겠습니다. 칠경주 예측권 20장 멋지게 한번 때려볼게요. 자, 이제 부산 경마는 다 했고요. 제주 경마가 2경주, 5경주, 7경주입니다. 잠시만요. 오늘 제주 경마 제가 4개를 잡으려고 그러다가 아유 그냥 하나 좀 줄여야 여러분들도 승부처 때리기 쉽고 자, 제주 2경주부터 들어가 볼까요? 들어가기 전에 요즘에 그 ARS 무통장 정액제 이용하시는 분들 제가 이제 한 2주차 들어가는데 그래도 나름 하루에 한 4-50분씩은 들어오십니다. 이게 나중에 좀 더 많아지겠지만은 ARS 무통장 정액제 상당히 저렴하죠. 전경주 다 듣는데 4만원이니까 하루 종일. 자, 아래 새마을금고 입금하시고 역시나 조철의 핸드폰에 문자만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입금하시고 음성 정액제 뭐 이런 식으로 남겨주시면 저희 운영자가 다 알아봅니다. 그렇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유튜브 조철스타일 구독, 좋아요, 알람 부탁을 드리면서 자, 제주 2경주부터 들어갑니다. 제주 경마는 좀 쉽게 갑니다. 부산은 달러박스 승부가 3개였는데 제주는 찍어먹기 승부가 대부분입니다. 자, 제주마 6등급 800m 별정 A형 간단간단하게 갑니다. 데뷔전에 최적 조건을 만난 1번마 경성스톤이라는 대가리가 있습니다. 신마 데뷔전을 갔지만 나머지 말들이 워낙 후덜덜해가지고 1번 게이트에서 문현진이가 갖다 쏘고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뭐 이 2번마 진주별이라는 마필이 좀 앞선이 빠른 놈이고 안득수 기수가 지지고 같이 비빌 수는 있겠지만은 비벼도 얘가 충분히 넘어갈 수 있는 자 그런 기본기를 가졌다라고 판단이 되는 1번마 경성스턴은 대가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이 경성스턴 놓고요 어렵게 갈 필요 없습니다. 첫 번째 찍어먹기 승부죠. 예측권 10장. 자, 1번마 경성스턴을 놓고요. 한 방짜리, 아나짜리 한 방 있습니다. 아나짜리. 요 놈에다가 일단 주력으로 때리고, 나머지 한 놈을 받치기만 가면은 요거 때리고 받치기 제가 지금 현재는 두 방으로 골라놨는데, 현장에서 배당 상황 좀 보고요. 제주 2경주. 간단하게 찍어먹기 한방 들어갈 테니까 편한 마음으로 제주 승부 하실 때는 찍어먹기 승부 대가리에 붙여서 꼬랑지만 들어오는 거 구경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경주 1번마 경성스톤을 놓고 한방 때려잡는다. 자, 이제 제주 메인이요 여러분들. 제가 5경주하고 7경주인데요 요거는요, 어저께 제가 그 방송을 했던, 자, 제주 5경주 메인 승부.
그 다음에 7경주 메인 승부. 제가 5경주와 7경주 두 개를 메인 승부로 잡았는데, 어제 이 메인 승부를 어제 수요 프레시 라이브에서 제가 싹 공개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두 번 떠들어 봐야 입만 아프고 시간만 가고요. 제주 5경주, 7경주 두 개 메인 승부 내용 마번 다 공개하고 오픈했으니까 어저께 방송했던 조철의 수요 프레시 라이브를 참고해 주십사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자, 오늘 9월 1일 금요경마 조철의 실전 배팅 징검다리 예상 방송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과 함께 들어갈 승부처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날아가겠습니다. 자, 제주 257, 부산은 2367. 자, 그 중에 메인 승부가 제주가 5경주, 7경주, 부산은 2경주와 7경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마지막 부탁 말씀은요, 현금 문자 신청하시는 분들, 요거 방송 끝나면 입금하고 입금자 성함만 남겨주시고 주무시면 되겠습니다. 가능하면 하루 전에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자, 구독, 좋아요, 알람 부탁을 드리면서 저는 내일 좋은 예상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